지난 3월 20일 발표된 대전시 교육청의 특별 감사 결과, 해당 중학교의 성추행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중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이사장은 사퇴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같은 재단 소속 교직원 5명을 성희롱과 성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될 수사만큼이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교사의 성폭력을 고발했던 학생들은 미투 이후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인 수경이는 중학교 시절 교사에게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였는데 갑자기 허리로 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탁 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게 일상적이었어요. 저한테만 그랬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그 교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으니까. 수경이는 2018년 한 행사에서 익명으로 중학교 교사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나는 정관 수술을 했으니 너희랑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안 된다. 괜찮다. 라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던 교사를 교감에게 고발했더니 생활 규제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반에 차례로 들어와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켰던 일이 생각납니다. 당시의 발언은 지역신문에 실리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경이는 며칠 뒤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고발한 학생이 있었다고 하던데 누군지 아느냐? 별상 없이 아 전대요? 했어요. 바로 경실로 올라와고 올라가니까 부장교사들이 쫙 앉아있고 교감 선생님 있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졸업한 중학교 시절 미투 때문에 고등학교 교무실에 불려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때문에 상황이 얼마나 커졌는지 아느냐. 경찰청, 뭐 검찰, 교육청에서 네 찾으려고 난리다. 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상황이, 형편이 어렵게 됐는지 아느냐. 왜 허락도 없이 그런 말 하고 다니냐고 엄청 화를 냈어요. 학교는 수경이에게 구체적인 피해 진술서를 원했습니다. 그건 뭐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써야 해결된다는 건데. 난 너무 무서워서 써고 줬고 그 자리에서 엄청 급하게 제 진술을 찍어서 장학사한테 보내더라고요. 문자로. 해당 교육청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학사는 그런 성폭력을 한 교사가 교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위해 김해에 있는 전 지역 교감에게 확인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생이 불러서 강요를 했냐, 네. 진술서를 강요한 적이 있느냐 네. 등등으로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고 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걸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피해 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후속 조치는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노출될까 봐 느끼는 위협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나는 이거를 미투를 하는 사람들처럼 공표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드러날까 무서운 그 내가 어떤 이런 걸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두려움을 호소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학교에서 졸업하기 전까지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계속 호소했죠. 미투 이후 수경이는 문제 학생이 됐습니다. 미투를 했다는 게 꼬리표가 돼 수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냥 진짜 많이 해요.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뭐예요? 문자로 온 거. 저한테 계속 그냥 모든 창구로 와요.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욕먹은 적도 있고 발신명 표시단으로. 악마 같은 년? 새끼 뭐 이런 진짜 많이 하면 나부터 시작해서 여기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근데 익명이니까 누군지 중학교 때 친구인지 고등학교 때 친구인지 그것도 모르고 선수 교사일 수도 있고 솔직히 저는 다시
그 이 샤우팅 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안 해요. 다시는 폭로 안 할 거고 평생 묵고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트라우마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오히려 그때 일만큼이나 이 고발하고 그 뒤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미투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SNS를 통한 미투 운동의 시초로 꼽히는 A중학교. 학교 측은 SNS 미투 계정을 만든 학생 색출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교사는 계정을 만든 학생에게 내 손으로 잡는다는 협박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계정주를 찾으려고 무작위 현안이 돼 있었대요. 그중에 대한 스쿨 미투 사안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만 300건이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계정주를 찾으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A중학교에 SNS 미투 계정을 운영해온 유민이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학교에 알려지며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라는 말이 있다. 근데 학교에도 그렇게 끝내서야 됐다. 학교에도 학교 내에서 끝내서야 됐다. 나는 이렇게 외부로 알려진 거에 대해 되게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그 말을 하자마자 애들이 전체 다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처음엔 동조했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자 분란을 그만 만들라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이건 좀 아니다 했는데 갈수록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끼리 이런 거 가지고 왜 2년 떠냐 이런 식으로. 미투가 욕으로 쓰이는 거예요. 제가 미투를 했대. 미투 참여했대 하면은 그거를 되게 아 용기 있다 다행이다 뭐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왜 해? 어, 제가 당했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버린. 유민이는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얼마 다니지 못하고 자퇴했습니다.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겹쳐 보인 거예요. 약간 여중 때 분위기랑 되게 겹쳐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누군가 시선이 쏠리는 이들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발표를 나간다든지 아무래도 내가 교실이라는 공간을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다. 사실 유민이가 미투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A중학교에는 성추행과 성희롱을 하는 교사가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교사는 유독 심했습니다. 수업 내용과 상관없이 생리주기를 적어오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과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업 중간에 이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손을 잡으시더니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손이. 막 갑자기 어깨를 끌어안고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는데 막 볼이나 이마에 뽀뽀하고. 사실 어깨를 잡는 것까지만 해도 성추행이라고 못 느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애들한테 뽀뽀하기 시작했을 때. 막 애들 볼에 뽀뽀하기 시작하는 걸 본 후부터 저 진짜 미친놈이다. 왜 뽀뽀를 하지 학생한테? 과학교사의 행동은 10년 전에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소화기관인가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과학 그 수업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배 전체적으로 계속 쭈물럭쭈물럭 만지면서 여기는 뭐고 이렇게 막 계속 만지셨었어요. 이미 우리 둘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원조교제 하는 것 같지 않냐. 뭐 그 후부터 전조 나와봐라. 원조 나와라 계속 이렇게 원조라고 이름 대신 부르셨고. 성적을 매기고 평가받아야 하는 지위 차이. 공고한 위계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돼온 교사의 성폭력을 끊어내고 싶었다는 유민이. 그런데 지난해 아버지가 유민이에게 편지 두 통을 내밀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유민이 아버님, 보내는 사람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 10여 장의 편지는 누가 보낸 걸까? 발신인은 본문에서 스스로를 A중학교 과학교사의 제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우 사악한 학생들의 허위 진술, 그 중심에 아버님의 딸인 소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질이 나쁜 아이입니다. 편지는 유민이에 대한 비방과 협박에 가까운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학생들이 구하기 힘든 학교 내부 자료도 들어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과학교사가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자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편지가 온 건 과학교사의 재판에 출석하라는 증인 소환장을 받은 시점. 아빠가 그거 편지 보시고 뭐라세요? 재판에 안 나가 좋겠다 하셨어요. 재판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네, 사실 편지를 읽기 전까지는 나가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편지를 읽고 나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나가지 말아야 되나? 근데 내심 억울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거짓된 내용을 말한 적도 없고 나는 단지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이게 문제라는 걸 말했을 뿐인데.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유민이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미투 폭로 1년여 만에 과학교사가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휴정 시간에 과학교사의 아내가 유민이에게 접근해 합의를 암시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가정 파괴에 지금 직장에 놓여 있어. 그 문제가 생겨요.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굉장히 심각한 애가 있어가지고. 근데 혹시 아빠가 잘못된 건 바로 걔도 잘못됐거든요. 저희는. 검찰 실무에 보면 검찰 실무는 이제 수사기관 수사기관에서 일을 처리하는 실무 기준에 보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검찰을 통하지 아니하고 또는 중간에 피해자가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중간 단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 요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검찰 실무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죠. 미투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겪게 될 줄 유민이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절차 과정에서 이 아이는 재판에도 출두해야 되고 조사받으러도 가야 되고 이럴 때 그 교육당국에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홀로 혈혈 단신 그 혼자서 그거를 다 겪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도 겪기 어려운 일을 그 아이들은 혼자서 겪어나가다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과학교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말 학생을 사랑과 정성으로 평생을 교육자로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행동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선생님을 매도할 수 있는가 망연자실했습니다. 학생들이 짜고 자기를 모함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실명을 계속해서 거론을 하면서 뭐 인륜을 파괴했다라든지 뭐 어떻게 선생님한테 이럴 수가. 하지만 유민이 외에도 피해자는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과학교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치거나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2월 이 과학교사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판결문에는 교사의 2차 가해도 상당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과학교사의 변호사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난주에 연락드렸던 MBC PD수첩 팀인데요. 아, 변호사님께 메모는 전달 드렸는데 네. 그 인터뷰 안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과학교사는 최근 항소했고 유민이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항소를 할 텐데 항소를 하면 또 이제 그때 애들이 또 겪을 텐데 이 처가회를. 사실 같이 밑에 있던 애들한테는 진짜 지옥의 시간이었거든요. 학생들은 학교 미투 이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하다. 선생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때문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 이런 비난의 말들을 수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미투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위계관계 속에 그동안 은폐되고 묵인됐던 것들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성폭력 가해 교사들에게 어떤 후속 조치가 내려졌는지 말입니다. A중학교에는 2018년 미투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과학교사 외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2명 더 있습니다. 제가 또 기억나는 거는
수면 시간과 여고생 가슴 크기의 상관관계 해가지고 구글 치면 나온대요. 잠을 많이 자야 가슴이 큰, 뭐 가슴이 크다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꺼내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엉덩이를 툭 치고 갔다. 아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어깨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신다든지 막 등을 이렇게 쓱 훑으신다든지. 학생들은 두 교사가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교사는 어떤 징계를 받은 걸까? 경고로 돼 있어요. 두 분 다 경고로 받으신 거예요? 네. 이거는 징계위원회 감이 아니니까. 경고는 합당한 처분일까? 단순 행정 처분을 해라 라고 처분 요구를 한 거는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다수의 학생들이 거의 유사한 혹은 이제 피해를 입은 거를 진술을 했고 학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체 접촉도 좀 발생을 했고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양자다 중징계 이상으로 이유될 수 있는. 미투를 폭로한 당사자들은 경고가 내려졌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면 왜 했지? 그럴 거면 미투 왜 했지? 경고로 끝날 거면. 그럴 거면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갔죠. 저희는 이런 걸 감내할 동안 그 사람들은 경고만 받았구나. 제가 그 여쭤봤어요. 아는 사람한테 주의 경고 도대체 뭐예요? 네, 주의, 조심해, 경고, 야 조심해야 됐지 이거래요. 그 처분 자체가 강제성도 없고 뭐 자기한테 뭐가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반성을 한다? 그냥 무시하지 않을까요? 더 높은 징계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청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특성상 가해교사 처벌과 징계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게 힘든 게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번 그 전수조사 단계에서 한번 빠져나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번 빠져나가고 이렇게 계속 이제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니까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직접적인 그 피해 증언이나 진술이 없으면 이게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빠져나간 교사들이 많아요. 뭐 익명 보장이나 이렇게 얘기는 학번호를 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 근데 너무 내 신상이 다 나와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경찰조사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 동의를 못 받아서 무서웠어요. 제가 한 게 그렇게 드러날까 봐. 엄마 몰래 엄마 이거 모르시거든요. 성폭력 가해 교사들의 행위에 비해 더 낮은 처분을 받은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미투가 일어난 학교 중 피해 내용이 심각했던 30여 곳에서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교수님 그 대답이 되게 좋았다 하셔가지고 제 카포만 우리가 안전 그래서 제게 문제 제기를 한 학생들에게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뭐 징계나 이런 결과들을 통보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건 교육청에 저희는 보고할 의무만 있는 거지. 저희는 드릴 말씀 없고요. 교육청으로 연락을 하면서 알아보시는 게 낫다고 하시거든요. 피해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에게도 징계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디수첩은 전국의 교육청에 미투 이후 가해 교사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학교 이름을 공개한 곳은 충남교육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교사의 징계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징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5개 학교가 합산된 수치라 각 학교별로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모든 정보를 비공개, 부존재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정보 공개를 거부한 셈입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미투가 일어난 2018년 이후 성희롱과 성추행 등의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380명. 하지만 합당한 징계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길은 없습니다. 비디수첩과 같은 의구심을 가진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가해자로 드러난 교사들이 학교에서 사라진 뒤 처리 현황을 알기 위해 16개 교육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노답에 가까운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보 비공개, 정보 부존재, 정보 비공개, 정보 부존재. 전국에서 학교 미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은 서울시.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입학할 수도 있는 학교잖아요.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처럼 정말 학부모가 원해서 갈 수, 골라서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지역이면 딱 그 지역에 맞게 배정을 받아서 가는 학교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당연히 알아야죠. 소송을 한 지 10개월 만인 올 3월. 정치하는 엄마들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교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 이름과 가해 교사의 징계 처리 결과 등을 서울시 교육청이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교사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공개된 정보를 조합하면 가해 교사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죄하라! 정치하는 엄마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육청이 교사 감싸기, 범죄자 감싸기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가해 교사 보호라고 주장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들을 찾아와 만났을 때 또 다른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배제 징계를 받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수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공개하지 않으면 도리어 수많은 무고한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무기명으로 모든 선생님이 다 그 죄를 뒤집어 쓰자고요? 그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 그런 식이면은 학교 전체가 다 신뢰를 잃는 거잖아요. 그게 공개가 됐을 때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두렵겠죠. 두려웠으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두렵게 해야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학교 미투를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성범죄자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18년 학교 미투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 교육청은 가해 교사 징계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할까? 제가 오전에 인터뷰 요청드렸던 성경책인데요. 그래? 그런 네. 내용을? 저희가 그 성경책 처리 결과 공개 항소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피해 학생보다 가해 교사부가 먼저라는 비난이 있는데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저희는 그 정보 공개 아주 적극적인 입장이고요. 네. 이제 단지 저희가 명예훼손 소송이라든가 네. 시고등학교나 이렇게 그 명예훼손을 해서 네. 대상 판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아주 적극적이고 네. 정보 공개의 그 공적 한계라고 할까 네. 범위를 조금 명확히 사법부에서 정해주면 좋겠다는 정도의 입장인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 공개로 인해 이후 뒤따를 수 있는 여러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명도 가리고 뭐 해당 교사도 가리고 내보냈는데 기자회견을 했던 거죠. 감사 결과를. 근데 나중에 이제 조합해 보니까
누구지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형사고발도 당하고 민사소송도 당했습니다. 결과는 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 명의로 2천만 원씩 두 명에게 이제 위자료 배상이 나가게 됐고, 이제 해당 처분 받은 사람이 공개될 수 있다면 가급적 이거는 우리가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 있습니다. 이 사건과도 다릅니다. 우리 사건에는 직급 같은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직위 해제 여부, 징계 처리 결과,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예요. 개인 신상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과 달라요. 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법원 판결을 따르는 게 어떻게 그게 손해배상 청구 당할 일이겠어요. 부모나 피해 학생들은 교육청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거는 교육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모든 것을 걸고 미투를 외쳤던 학생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쿨 미투가 그냥 사건으로 취급되는 거. 물론 이슈가 되는 건 좋지만 이슈만 된다는 거. 피해자들이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무나 너무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학생들은 그 고발자들은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말 활동가, 학교에 싸웠던, 저항했던 그런 권력에 맞서서 저항했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기억되지 않고 정말 무력하게 남아버리는 거? 그러면 정말 그게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공개하지 않고 숨기기만 한다면 문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일부 성비 교사들의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건의 핵심을 공개해야 학교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땀 흘려가며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이 통째로 비난받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후배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학생들은 미투에 나섰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진실을 드러내는 학생들. 저희가 만난 이 학생들은 어른들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른들은 어떤 노력을 했냐는 학생들의 말을 뼈아프게 새겨볼 때입니다. 미투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바란다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간절한 외침. 이제 우리 사회가 적극적인 실천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PD수첩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PD수첩에서는 양육을 방기했던 부모가 재산 상속을 주장했거나 또는 현행 상속법 규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